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의 어떤 수정을 하기 전에, 시모스 클리어를 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고 시작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뭐, 어떤 거를 따라 하던 간에, 어떤 걸 참고해서 하시던 간에,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모스 클리어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보드를 구매하면 돼요. 예, 시모스 클리어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 좋은 보드. 좋은 보드를 구매하면 그러면 후면 패널에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먼저 이걸 먼저 좀 짚고 들어갈게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이 방법을 왜 설명드리냐면, AMD 젠4 있잖아요. 젠4가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하게 시모스 클리어 할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PSU 파워 서플라이 유닛 파워입니다. 파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하는 PSU. 왜 PSU라고 설명하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를 끄세요. 어떻게 끄냐면 버튼이 있는 경우, 버튼이 있으면 버튼을 오프, 그게 아니면 코드 뽑습니다. 코드를 뽑으세요. 그 다음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대기해야 되는데, 보통 10초면 좀 애매해서 20초 정도 대기하면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메인보드에 LED 같은 거 나오잖아요. 혹은 램에 LED 불이 꺼지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워를 스위치가 있어서 오프로 바꿔요. 파워를 오프로 바꾸어서 그러면 PC가 이제 전체적으로 꺼지겠죠. 근데 이제 PC에 있는 LED가 파워를 오프를 하자마자 꺼지진 않아요. 조금 대기하고 있으면 이 LED가 꺼지는데 그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잔류되어 있는 전류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인보드에 잔류 중인 모두 빠질 때까지 대기. 그러고 나서 시모스 클리어를 하고요. 다시 PSU 온. PSU 온 하고, 원래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여기서 한번더 누릅니다. 보통 이거를 한 2, 3회 정도 눌러요.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서 혹시 잘안 될까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파워 뭐예요? 제가 PSU랑 PSU라고 적은 이유가 이거랑 구분하려고 파워 스위치. 전원 버튼이죠. 케이스에 있는 파워 버튼,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온. 그래서 파워 스위치를 온 해서 부팅을 시키면은 이제 대기. 바이오스 진입 초기화 됐는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이고요. 뭐 인텔, AMD 둘다이 방식으로 하면 웬만하면 잘될 겁니다. 어떤 뭐뭘 쓰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뭐이 시모스 클리어가 요 중간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모스 클리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용어를 좀 다르게 갈게요. 절차 하는 방법. 이제 시모스 클리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보드를 구매하는 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때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3번, 5번을 할때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존 보드가 아닌 경우, 시머스 클리어가 없는 경우가 있죠. 시머스 클리어가 없는 경우면, 그러면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시머스 클리어 하려고 뭐 배터리 뺐다 꼈다. 배터리 뺐다 끼면 되긴 돼요. 예. 메인보드에 배터리 뺐다 끼는 거. 근데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시머스 클리어 하라고 배터리를 빼려고 그랬는데 배터리가 그 전원부 방열판 밑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아예 전원부까지 분해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 뺐다 끼기 힘들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거 말고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자, 이제부터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3번을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권장하는 방식은 자, 메인보드에 보시면 시머스 클리어 전용 2핀, 핀두 개짜리가 있어요. 진짜로요. 전용 2핀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를 쇼트 많이 내시는데 쇼트는 어떻게 하냐면 일자 드라이버로 이핀두 개를 그냥 접지하는 겁니다. 갖다 대는 거예요. 두개다 동시에 일자 드라이버로 맞닿게 접지하면 하고 나서 그리고 파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해봤는데 아,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겠잖아요. 내가 잘 갖다 댔는지 잘안 갖다 대면 또안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권장하진 않고요. 스위치를 다는 걸 권장을 해요.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면 그게 이제 후면 패널에 있는 시머스 클리어 버튼이랑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 장착해서 스위치 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워 하실 만한 부분이 요거죠. 이 핀이 어디 있죠? 과연 이 시머스 클리어 2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이거는 사실은 다써 있습니다. 어디에? 매뉴얼에 써 있어요, 매뉴얼에. 매뉴얼에 써 있고요. 일부 보드는 특히 기가바이트. 보드에 써 있습니다. 시머스 클리어라고 적혀 있어요. 그 2핀짜리를 다 살펴보시면은 두 개, 핀두 개만 되어 있는 부분을 2핀을 모두 살펴보면 이 시머스 클리어라고 근처에 써진 게 있을 거고 시머스 클리어라고 적혀 있는 가장 가까운 두개 핀짜리가 시머스 클리어 2핀입니다. MSI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시머스 클리어가 아니라 VBAT1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다른 건잘 모르겠어요. 좀 살펴볼게요. 구글에서 내가 쓰는 메인보드를 검색합니다. B650 어러스 엘리트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시머스 클리어 버튼이 없어요. 후면 패널에 시머스 클리어 하는 버튼이 없고 여기 없거든요. 이거는 시머스 클리어 버튼이 아닙니다. 시머스 클리어라고 써 있네. 이거 눌러서 안 돼요. 이거는 큐 플래시 버튼이에요. 큐 플래시가 뭐냐면 바이오스를 이걸 부팅을 시키지 않고 USB를 꽂아가지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그게 큐 플래시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용 버튼이에요. 이걸로 되지 않을 거고요. 되나? 해볼까? 해볼 생각을 안 했어요. 큐플래시라고 적혀 있어서 나중에 한번 장착해서 해봐야지. 근데 아무튼 저걸로 하지 마시고
메인보드 사진 없나? 여기 보시면 보통 요 밑에 쪽에 많 있어요. 밑에 쪽에 있는데 뭐 핀이 막두 개짜리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두 개짜리 어디 있나 찾아봤을 때그핀 근처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시모스 클리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기가바이트는 요 근처에 있어요. 요 근처에. MSI는 요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ITX 보드 이런 거는 조금 위치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정확히 하려면은 어떻게 한다? 자, 지원 탭 눌러요. 그럼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영문도 좋지만 한글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검색, 시모스, 클리어 안 나오네? 그러면 시모스. 이렇게 돼 있네요. CLR 시모스 수정해야겠다. CLR이 클리어예요, 클리어. 여기 F 패널 위에 두 개짜리 핀이 있는데 여기가 시모스 클리어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려보면 19번 얘가 시모스 클리어고요. 더 내려보면 이건 배터리 얘기고 배터리 말고 좀만 더 내려보면 여기 있죠. 이 19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점퍼를 이용해서 바이오스 구성 내용을 삭제하고 공장 기본값으로 초기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무스 값을 지우려면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금속으로 두 개의 핀을 몇 초간 누르십시오. 이두 개가 접지가 되면 됩니다. 접지가 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가 권장하는 게 항상 컴퓨터를 끄고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 플러그를 뽑으래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잔류되어 있는 전류를 제거를 하는 과정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하지 않아도 잘 되는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권장은 이렇게 하는 걸 권장을 해요. 시스템 다시 시작되면 바이오스 셋업 들어가면 이제 공장 초기화 돼 있는 상태로 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 기가바이트는 이렇고요. 뭐 MSI B 뭐 프로 아니지. 제가 카본 지금 장착돼 있으니까 카본을 잠깐 보자면 서포트. 그럼 여기 매뉴얼 있죠? 다운로드. 자, 시모스 검색해보면 여기 있죠? 아, JBET이구나, JBET. VBET이 아니라 JBET. 대부분 그 AMD 시모스 클리어 점퍼가 JBET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보면. 근데 카본은 이 후면에 버튼이 있어요. 이 시모스 클리어 버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는 보드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 이거 아니고 이거는 J-C 여기 있죠. JBET 1 클리어 시모스 리셋 바이오스 점퍼. 그래서 이거 영문판이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모스 메모리 온보드 그게 익스터널 파워 외부에 전원 공급받은 이 시모스 메모리 온보드가 있는데 그게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데요. 그게 메인보드에 위치되어 있는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이게 저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클리어하길 원한다면 그러면 점퍼를 시모스 메모리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점퍼를 세팅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JBET이라는 이두 개짜리를 접지를 하면 되고요. 접지를 하면 리셋 되고요. Resetting BIOS to Default Value. Default Value로, Default 값으로 BIOS를 리셋하려면 파워를 끄래요. 여기도 그렇죠. 파워 끄라고 나와 있죠. Power off the computer. 컴퓨터에 대한 파워 끄고요. Power Cord Unplug까지 하라고 합니다. MSI도. 그 다음에 점퍼 캡을 사용해서
제이벤 1을 쇼트시키기 위해서 점퍼 캡을 사용하라는데, 점퍼 캡이 뭐야? 약한 5에서 10초 정도를 점퍼 캡을 사용하라는데, 이 메인보드 들어있나? 없으면 그냥 드라이버로 하세요. 그래서 점퍼 캡을 이 15에서 10초 후에 이제 제이벳 1으로부터 점퍼 캡을 제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파워 코드 연결하고 플러그 다시 연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의 파워 전원 파워 온 해서 파워 컴퓨터 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소리예요. 벳 1이 이제 시모스 배터리인데, 배터리 뺐다 껴도 시모스가 클리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빼고 끼고가 그거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쉬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볼까요? 다 비슷해요. 에즈랑 뭘로 볼까요? PG. 제가 집에 저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 밑에 이제 서포트라고 있어. 서포트라고 있고요. 바이오스, 아니지, 매뉴얼. 유저 매뉴얼 중에 한국어, 코리아. 그러면, 여기 시모스 배터리 여기 있고, 여기 있나 보네요. 에즈락은 여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확대. 여기 클리어 시모스라고 이것도 적혀 있나 봅니다. 안 적혀 있나? 그래서 점퍼 설정, 캡을 씌우면, 캡이 있나 보네요. 메인보드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캡을 씌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을 씌우면은 쇼트가 된다.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 점퍼의 위치는 여기고요. 이 보드의 경우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보드는 또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컴퓨터를 끄고 전원 코드를 다 뽑은 다음에 하라고 지금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3초 동안 단락시키라네. 그 다음에 다시 점퍼 캡을 다시 제거해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어디에 있는지는 매뉴얼에 적혀 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접지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일자 드라이버로 접지를 하느니 차라리 나는 배터리를 빼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이제 스위치를 장착하는 방법이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권장합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스위치로 하는 방법. 스위치로 쇼트시키는 방법. 두 개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스위치를 달면 돼요. 자, 네이버 쇼핑에서 파워 스위치라고 검색하면 요런 거 나와요.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여기 파워 SW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요 밑에 F 패널이라고 매뉴얼로 볼까요? 잠깐만. 여기 있죠. F 패널이라고 되어 여기에 이제 파워랑 케이스에 있는 파워랑 리셋의 그 버튼을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 F 패널이라고. 그래서 F 패널을 잠깐 보시면요, 모든 F 패널이 방식이 똑같아요. 요 앞에는 LED, 앞에 두 개는 LED, 그 다음에 그세 번째, 네 번째가 스위치예요. 그리고 위에는 파워, 밑에는 리셋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의 파워 꽂고 밑에 두 개의 리셋 꽂으면 돼요. 그래서 파워 리셋인데, 이 스위치에 여기에 있는 사용되는 스위치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 꽂는 게. 이거를 하나 사다가 이거 250원밖에 안 하죠. 배송료가 더 나와요. 이거 보시면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배송료가 3,000원이에요. 이것도 쓰다 보면 고장 날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실 때 여러 개 해가지고 어차피 배송료 3,000원이니까 배송료가 더 비싸니까 여러 번 배송하면 좀 오히려 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살때뭐몇개 쟁여 놓으세요. 저도 저는 이거를 그 여러 개 사가지고 케이스에 있는 전원 버튼이랑 리셋 버튼을 안 써요. 그냥 다 이거 연결해 놓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등 뒤로 기댄 상태에서 줄만 잡아당겨가지고 누르거든요. 줄만 잡아당겨서 누릅니다. 이거 여러 개 사가지고. 예. 아무튼 이거를 장착해도 되고 나는 좀더 있어 보이게 쓰고 싶어. 그러면 요런 버튼도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사면 좀 비싸고 알리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이거 싸네. 알리익스프레스 뭐 타오바오 이런 데서 다 이거 다 중국제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해다 다 다시 재판매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 알리에 다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다 알리에 있어요. 얘도 다 똑같이 생긴 거다 알리에서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이런 거 사시면은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는 부분이 요런 거요 끝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겁니다. 얘는 파란색이네. 좀더 비싸네요.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사가지고 어디다 장착하느냐? 요 CMOS 2핀 아까 보셨던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꽂고 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이 3번 내지 5번을 할때저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스위치 구매 해서 클리어 CMOS 2핀 점퍼에 장착 후 버튼 누름 스위치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제가 1번, 2번으로 구분을 했죠. 하나 더 있다는 소리예요. 2번은 뭘까요? 제가 왜 F패널을 검색을 하냐면, 자, F패널에 보면 제가 아까 위에가 파워, 밑에가 리셋이라 그랬죠? 자, 리셋을 빼서, 리셋을 빼서, 여기 조금 위에 보면 시모스 클리어예요, 요게. 시모스 클리어가 기가바이트는 요 F패널 근처에 있다 그랬죠? 거기다 꽂습니다. 요 리셋을 빼서요. 케이스에 리셋 버튼이랑 연결된 리셋 스위치를 뽑아서 클리어 CMOS 2핀 점퍼에 장착. 이러면요, 케이스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 CMOS 클리어가 됩니다. 단점은 리셋을 사용할 수 없어요. 컴퓨터 끌 때는 전원 버튼 5초 눌러야 됩니다. 전원 버튼 5초 눌러야 되고요. 네, 리셋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치만 장점은 추가 비용이 없음. 얘는 이제 단점, 추가 비용 발생. 장점, 멀리서 누를 수 있습니다. 줄긴 거, 줄 길이가 또 다르거든요, 이거. 줄 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케이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케이스가 좀 떨어져 있어도 시모스 클리어 가능합니다. 이거 좀 편해요. 뭐 그런 거. 네. 아무튼 이거 몇개 사놓으면 편하긴 한데 구매하기 싫으시면 뭐 당장 급하시면 요 방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리셋 스위치 빼가지고 자 리셋 스위치 빼가지고 바이오스 세팅 및 안정화 과정 뭐 오버클럭이든 뭐든 다 끝나고 나서 완료 후 리셋 스위치 원복하면 되죠. 원복. F패널에 다시 꽂으시면 됩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제일 왼쪽 기준으로 왼쪽 기준으로 제일 앞에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은 LED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위줄하고 아랫줄 중에 위줄이 파워고 아랫줄이 리셋입니다. 모든 메인보드가 동일해요. 이거 기억하면은 메인보드 안 보고도 F패널 꼽습니다. 네. F패널이 보면은 핀이 요렇게 생겼어요. 맨 만약에 내 메인보드에 보면 핀이 여기 아래가 한 칸 비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없나? 보면 이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F패널 같아요? 왼쪽이 꽉꽉 채워져 있는 애가 F패널입니다. 얘는요 기가바이트의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여기 스피커랑 전원 LED 쪽. 예, 거의 안 씁니다. 저도 안 쓰고요. 저는 딱 요렇게 기억 파워 LED까지 전원 LED 전원 LED까지 요거 총 6개 이렇게만 씁니다. 요새 하드디스크 안 쓰죠? 예. 하드디스크 LED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다 꽂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모스 클리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모스 클리어 절차, 그 다음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치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오스 세팅을 건드리시기 전에 이거를 먼저 연습삼아 한번 해보세요. 연습삼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주의. 시모스 클리어는 언제 하냐면은 시모스 클리어는 이제 어떻게든 바이오스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내가 뭔가 세팅 값이 망했어요. 부팅이 안 돼. 부팅이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메인보드 제조사가 기가바이트예요. 그 독수리 로고 막 나왔어. 그다음 밑에 뺑글뺑글 돌아가다가 이제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가다가 부팅이 안 돼. 그러면 바이오스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다시 원복하면 돼요. 문제가 되는 거 원복하거나 디폴트 세팅 불러오면 됩니다. 근데 건드리다 보면 그것조차 안 될 수도 있어요. 바이오스 메인보드의 로고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시모스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바이오스에 진입조차 할 수 없을 때 시모스 클리어를 하는 건데 시모스 클리어를 하면요 바이오스 정보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초기화돼요. 그럼 지금까지 오버클럭 세팅 만약에 내가 램 오버클럭을 했어. 램 오버클럭 다 하고 나서 안정화 툴까지 다 돌려가지고 다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CPU 뭐 좀 만져보려고 CPU 쪽 만져봤는데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시모스 클리어를 했어. 그러면 내가 램 세팅 잡았던 것까지 다 날아가요. 모두 초기화됩니다.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바이오스 저장 세이브 기능 활용 수시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나는 이거 좀 무리한 값 같아. 이거 적용하면은 부팅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싶으면 무조건 세이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모스 클리어 하게 되면 시모스 클리어 한 이후에 다시 로드해서 불러오면 돼요. 이전 세팅값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자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불편해요. 자꾸 날려먹고 다행스럽게 내가 값을 너무 고생하면 그 값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고생해서 잡으면 그러면 안 보고도 막 다 초기화돼도 내가 수동으로 막 넣을 수 있는데 근데 막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떤 값 썼지? 이거 뭐 어떤 값으로 세팅을 했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이브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요거까지 챙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웬만하면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만 알면 부품 자체가 고장나는 일은 오버클럭 하다가 부품 고장나는 일은 이것까지 이 바이오스에서 어떤 값을 세팅했어요? 어떤 값을 변경했을 때 바로 부품이 고장 날 확률보다 더
더 높은 확률로 부팅이 안 됩니다. 일단 원래 과정이 부팅이 안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그 상태로 계속 뭐 뭔가 고전압을 넣었어. 전압을 엄청 높게 넣었어요. 그러면 부품이 고장 나기 전에 부팅부터 안 됩니다. 먼저. 예, 먼저 부팅부터 안 되고, 그걸 시머스 클리어에서 원복시키면, 난 고장 났다고 생각하는 게 시머스 클리어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팅이 안 되는 게 먼저니까, 부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삽질하다가 부품 고장 낼 수는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메모리 컨트롤러 전압을 2.07V 넣었더니 CPU가 나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2.07V 안 넣을 거잖아요. 메모리 컨트롤러에 원래 기본 전압이 1.1V거든요. 젠4나 DDR5에서, 인텔 DDR5에서, 기본 전압이 1.1V면 여러분들은 몇 정도 넣으세요? 1.3, 1.4 이렇게 올리시겠죠. 2.07V 안 넣잖아요. 제가 1.8V까지 부팅을 시켰거든요. 1.8 넣었다가 최대로 얼마나 들어가죠? 2.07이네? 한번 넣어볼까? 했다가 CPU가 나갔습니다. 그 정도 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하기 전에 어쨌든 부팅 먼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값은 뭐 전화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시도하기 전에 뭔가가 잘안 되는, 안 돼서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시머스 클리어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값을 바꿨을 때뭐 윈도우까지 진입이 됐는데 죽어, 그러면은 되게 경미하게 뭔가 값이 안 맞는 거고, 윈도우도 진입이 안 되는데 바이오스까지는 진입이 돼, 그러면 한 조금 더 뭔가 이제 안 맞는 난이도가 있어요. 가장 하급 난이도로 보면은, 하급 난이도는 바이오스 진입이 되는데 블루스크린 등 나는 게 하급. 중하급으로 치면은, 이 레벨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중하급으로 치면은 이제 윈도우 진입이 안 되는데 바이오스 진입은 가능. 이거는 바이오스 초기화 값을 직접 불러올 수 있음. 그래서 시머스 클리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이오스 진입도 안 돼. 이거는 시머스 클리어 해야 됩니다. 이게 중급이라면 상급은 뭐냐고. 이제 아예 화면 자체가 안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오길 바라죠. 컴퓨터 요 아니 중상급으로 해서 두개 자르자. 왜냐면 얘는 시머스 클리어로 해결이 되거든요. 요거는 로고는 나오는데 바이오스 진입이 안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스에서 값 바꾸다가 멈추거나 이제 아예 막 먹통이 되는 경우도 시머스 클리어로, 웬만하면 시머스 클리어로 다 커버가 돼요.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면 이제 정말 무리한 값을 썼을 때 저처럼 2.07V 맨 컨에 때려 박으면 죽습니다. 사망. 저 이거 여기 사망한 CPU AS 안 되는 CPU거든요. 저희 집에 장식용으로 있어요. 아무튼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게 이걸 등급을 나눈 게 뭐냐면, 내가 세팅한 값이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의 정도예요. 많이 틀어져 있으면은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고,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 그래도 부팅은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팅한 전압이 많이 모자른가, 혹은
조금만 모자른가에 따라서 많이 모자르면 전압 더 많이 주고 조금만 모자르면 조금만 더 줘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르치는 지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웬만하면 시무스 클리어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무스 클리어를 하는 방법을 꼭 숙지를 하셔라. 예, 좀 바꾸자. 예. 얘를 중급하고요. 상급하고 최상급. 얘를 최상급 하고 싶은데.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